시라노 골드가 현재 생육 상황이 좋습니다. 시라노 골드는 일명 노란 사과 또는 황금 사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라노 골드는 일본 그 나가노 시험장에서 교배를 했죠. 인자는 골덴 델리셔스 계통과 천추를 교배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색계 품종, 국내 현재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색계 품종이 되겠습니다. 노란 사과죠. 과중은 300에서 350g, 평균 과중이 상당히 그 대과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kg 기준 환산해보면은 30과에서 40과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당도는 완숙이 되면은 평균 당도는 14브릭스가 되겠습니다. 감산미가 적당해서 맛이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수확기는 10월 상중순이 시나노 골드의 수확 직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가수원은 시나노 골드 가수원입니다. 상당히 가격을 잘 수취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 보니까 원래 이건 스퍼타입계 가지 측지 발생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측지를 발생 유도하고 또 나무 수세가 좀 약화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나무 전체 수관을 보면은 뭐 수세가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 보면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수관 전체가 예, 상당히 수세가 강건한 편입니다. 센 편입니다. 예. 현재 이 가수원의 이 품종 착과량은 많습니다. 이 나무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됐고 착과량은 많고 또 시나노 이 골드 이 품종을 보면은 뭐 제가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가수원의 시나노 골드는 열매가 육질이 야물고 저장력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가수원은 열매가 또 과육이 연하고 저장해 보니까 저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가수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왔는 이 가수원은 관련 그 접수도 많이 사용할 정도로 또 하나 또 이런 게 있네요. 정도로 많이 채취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역시 썸버킹 이런 그 스퍼타입 계통은 대부분의 과형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징이 이래 보면은 동록이 조금 끼긴 끼는데 착색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도 붉은색이 아니고 황색입니다. 사실 장점이 제겹도 별로 할 필요가 없고 도장제만 조금 제거하시면은 이 붉은색이 아니고 황색이다 보니까 또 황색 또는 어느 정도 푸른색이 있을 때 판매를 합니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이 국내가 대부분 붉은색이 대다수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황색 계통의 사과 좀 귀하죠. 조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황색이다 보니까. 자, 다음 라인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상당히 다 이거 참 많이 달렸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이 달린 풍산계통이다.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양이 착과량이 많습니다. 많이 달렸고 지금 현재 나무 잎도 녹색이고 열매도 녹색이다 보니까 표가 덜 나서 그런데 이게 10월 10일 이후에 수확되는 열매치고는 엄청 굵은 거죠. 대략적으로 이게 평균 사이즈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이게 적은 열매가 아니죠. 10월 10일이면 아직 비대기가 만 2개월이 남아있는데 엄청 이 대과정입니다. 대과정이고 참 좋습니다. 예. 알짜배기 사과고 품종 선택은 이제 이 가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하셔야죠. 저는 42.195km를 우리 과수 농가들이 마라톤을 전력 질주하신다면은 전 옆에서 보완하는 뉴스 메이커 페이퍼 그런 역할을 제가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죠,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41.195kg를 완주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그런 메이커 역할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지금 그 휴가 시즌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도 휴가를 다 떠나는 8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사과도 또 이런 열매들도 이 한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듭니다. 그런 위로 삼아서 또 가을에 풍성한 어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고 하여튼 그 제가 요 짧은 시간에 요런 열매도 있다. 황금사과, 골드사과, 골드사과, 시나노 골드, 골든 딜리셔스와 교배종, 나가노 시험장에서 육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이 붉은색 계통의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이 우리나라의 국내 과일에 황색 계통에 있는 유일한 사과 시나노 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